인기 가수인 정준영 씨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찍었고 이를 동료 연예인들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준영이 올린 카톡방 내용이 복구됐는데요. 직접 살펴보시죠. 정준영, 성관계 몰카 찍고 단톡방에 공유했다는 거예요. 먼저 2016년 2월 28일, 정준영이 동영상 파일을 띡 올립니다. 재생 버튼이 누르면 바로 재생이 되는 동영상 파일이에요. 그러자 가수 이모가 누구임? 누구냐라고 크크크크를 다섯 개 넣어. 그러자 정준영이 오늘 보자마자 상가에서 XX 난 쓰레기야 크크크크크크. 그러자 가수 이모가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저 상가가 샵, 그러니까 상가인지 아니면 누군가 돌아간 초상집을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가에서 저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동료인 가수 이모가 즐기라 라고 서로 희희낙낙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두 번째 카톡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정준영이 무음으로 사진 찍어봐 녹음해놓자 우리 그러자 김모가 난 끝 녹음도 했어. 이번엔 정준영이 김모라는 카톡방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녹음해놓으라 라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정준영이 누구누구랑 내가 잤다 라고 하자 김모가 영상 없니?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바로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몰카 영상을 김모가 있는 카톡방에 이렇게 올린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2015년 12월 23일입니다. 김모가 후기를 들려달라고 하면서 영상 기읍, 그러니까 영상 고, 영상을 올리라는 거죠. 그러자 정준영이 도전이라고 올린 메시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가수 이모가 흥분된다, 흥분. 그래서 정준영이 영상 찍어줄게. 가수 이모가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라고 자기네들끼리 올린 내용도 확인이 됐는데 자, 충격적이에요. 박소윤 기자. 이 카톡방, 이제 승리가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카톡방에 정준영을 포함한 다른 연예인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었고 그곳에 정준영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몰카를 올린 건데 자기네들끼리 몰카를 올리고 돌려보면서 희낙낙한 정황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죠. 네, 지금 저 내용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불쾌한데요. 지금 보시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뭐 자랑을 늘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동영상을 올려봐라라고 하면서 불법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이거 전부 불법 촬영된 겁니다. 여성이 동의를 했을지 안 했을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 이후 보도를 보면 여성은 촬영된 것을 전혀 몰랐고 이렇게 공유된 사실도 전혀 몰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또 문자를 보면 SNS를 보면 어떤 여성은 오히려 이 영상이 유포된 것을 알고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유포하지 말라고 호소까지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 분명히 불법 촬영된 것인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호소를 해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비웃고 다시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성은 전혀 촬영이 되는지도 몰랐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돼 있는 거죠. 자신의 가장 은밀한 생활이 담긴 부분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까발려지기 시작하면 이걸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한 여자의 인생이 너무너무 망가지고 그 여성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게 되는 상황인데 이 남성들은 그거에 대한 전혀 죄의식이 없이 그걸 웃으면서 오히려 더 비웃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여성으로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문자 메시지입니다. 바로 박소윤 기자가 언급했던 부분이 그 피해 여성 중에 한 명이 정준영에게 너가 영상을 찍은 것은 내가 뒤늦게 알았으니 제발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말아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준영이 그 피해 여성의 간청 이후에 오히려 다른 동료 연예인들에게 희희낙낙하면서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대목도 고스란히 포착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보시죠.
일단 먼저 피해 여성이 최소 10명이라는 거예요. 피해자 부탁에서 영상을 유포했다는 건데 2015년 12월 먼저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 사진, 동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잠든 여성 사진 등을 수시로 게재하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건이 2015년 12월 1일에 벌어집니다. 와, 누구누구가 뭐뭐해서 뭐뭐뭐뭐야 라고 하니까 김모가 성공했느냐, 영상 없느냐 라고 하자 정준영이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올립니다. 해당 동영상에 나온 피해 여성이 정준영에게 나의 동영상이 몰래 찍혀졌고 유포됐구나를 확인 후 부탁을 합니다. 다른 여자 같았으면 신고했을 거야. 친구한테 말 잘해서 제발 퍼지지 않게 해달라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준영이 동영상 찍어서 보내준 거 걸려가지고 크크크크크크크 그러자 가수 용모가 그 여자애한테 걸렸다고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다시 정준영이 크크크크크크 아 영상만 안 걸렸으면 사귀는 척하고 성관계를 더 하는 건데 라고 하자 또 다른 김모가 크크크크크크 김광산 변호사님 이쯤 되면 이 정준영의 어떤 윤리의식 정준영의 도덕적 관념과 저 카톡방 안에서 웃고 떠들고 했던 가수 용모 김모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너무나도 형편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여러 가지 시기에 좀 달라요. 근데 승리가 참여한 단체 카톡방이 8명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경악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본인이 뭐 상가에서 보자마자 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 그리고 사귀는 척 하면서 성관계를 할 걸. 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이건 사실 아무리 젊은 책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몰래카메라 관련해서 이제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건데, 처벌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횟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한 1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그 물론 당연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거겠죠. 이걸 갖다가 유포를 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촬영도 하고 유포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촬영 자체를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자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를 하게 되면 또 이걸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일단 단체 카톡방에 있는 사람이 다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렸을 때 그게 거기에서 끝났을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거기 내용을 딱 보면 예. 전부 다 또 끼리끼리 논다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단체 카톡을 했고 그러면 이걸 다시 다운받아서 또 퍼나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경찰에서 저거 자체는 정준영 씨 한정된 얘기 아니고 단체 카톡방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빨리 휴대폰을 압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다운받은 다음에 어디로 또 이것을 전달했는지 이걸 분명히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하는 것이고, 근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도 자기 여자친구와 관련된 촬영을 했다가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고소 취하하고 그러면서 무혐의는 됐지만 지금 한 번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내용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지금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정준영 구속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내용 중에 그 딱 저 부류의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얘기를 정준영 씨가 자신이 했어요. 예. 난 쓰레기다. 저는 거기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난 쓰레기다.